바지가 하나 들어왔는데, 바지가 지금 이렇게 허리가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든다. 허리를 보니까 5인치를 줄여야 돼요, 허리를. 허리를 5인치를 줄여야 되는데, 허리를 5인치를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지가? 바지가 굉장히 큰 바지입니다. 근데 이제 바지를 얻었대요. 근데 원단이 너무 좋아요. 180수 정도 되겠는데요. 기장도 좀 줄일 거고요. 이렇게 해놨고요. 허리를 어떻게 줄이냐면은, 줄일 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일단 이걸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얼마만큼 줄일 거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보면서 참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지금, 엉덩이가, 엉덩이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가,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 거지? 엉덩이 사이즈가 40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5인치를 줄일 때는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 다트선에서 여기서 여기 1인치, 여기 1인치 다트를 잡아주면 2인치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쪽에서 1인치, 1인치는 4인치죠? 이쪽에서 1인치가 되면 5인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싹 뜯어야 되겠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싹 이렇게 뜯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머니를 안 뜯고요.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주머니가 한 5mm 정도 들어가거든요. 주머니가. 그래도 5mm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도 지금 주머니를 안 뜯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쉬운 방법대로 좀 요령을 좀 피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 지금 허리가 이쪽에서 1인치가 지금 없어지는 거죠. 나머지 힙 사이즈는 뒤쪽으로 해서 뒤에서 찾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1인치 양쪽에 2인치 여기 지금 여기는 거시기로 처리할까요? 다트로 처리 안 하고요. 주름으로 이렇게 작게끔 1인치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려면은 앞판 다트를 먼저 주름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1인치만. 1인치 정도 잡는 것은 괜찮아요. 별로 표시 안 납니다.
청바지처럼. 주머니 끝나는 부분까지. 주머니 소리 끝나는 부분. 근데 이건 상관없죠, 지금. 그러면 1인치, 2인치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선이잖아요. 그럼 재단할 때 이제 뒷판 칠 때 이렇게 쳐내면 되겠죠. 시접을 잘 집어 넣어주고요. 밑에치를 약간 당겨주고 그대로 이 안쪽에다가 안 보이게라고 합니다. 여기를 오리를 안에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그대로 쭉 지나가면 됩니다. 안에서 안 당겨주면 밀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비가 꼬여요. 시접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까지만.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됐는데 요 밑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이렇게 돌아갔네요. 이게 한 중앙으로 와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뜯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구마대를 박는데요. 여기서 박아놓으면 표시가 나잖아요. 실 색깔이 약간 나니까. 저 밑에 쪽에서. 이렇게 하더니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위에다, 박음선 위에다가. 그럼 얼른 봐서 색깔이 다른지 모르거든요. 지금 여기는 막 시대 엉망진창이지만 밖에를 보면 거의 모르겠잖아요. 지금 표시가 안 나죠. 거의 눈속이 많은 거죠. 그럼 이제 재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박아왔거든요. 앞판에서 1인치 줄였고요. 여기서 1인치 줄였고 2인치잖아요. 지금 이쪽에 1인치만 되면은 6인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나 봐요. 내가 아까 그 표시를 했었는데, 이 선이 맞는 선입니다. 오비선입니다. 그럼 여기 허리가 몇이냐면은, 32네요. 허리가 32.
본인 옷이 아니고 이게 남의 옷이다 보니까 큰 사람 입던 옷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줄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니까 또 되잖아요. 일단 이거 끊어보고요. 너무 크니까. 이 허리가 지금 여기다 맞출 거예요. 여기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 보면은 허리를 이렇게 맞춰주겠죠. 똑같이 맞추고요. 이 엉덩이를 쳐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40이 안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만 허리에서만 쳐냈으니까 엉덩이는 지금 안 쳐냈잖아요. 4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죠.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만 쳐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침대게 이렇게 쳐버립니다. 지금 위에는 많이 쳤고 밑에 이 부분은 힙 부분은 큰데 지금 안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도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쳐버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쳐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여기는 4인치 반만 빼면 됩니다. 4인치 반. 4인치 반이나 5인치. 저는 4인치 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힙이 40이 나와야 되는데 커도 40 여기 부분에 놓고 40이 지금 안 되는 너무 많이 쳤나요?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펴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주름까지 싹 펴지면은 이렇게 되면 약간 적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좀 많이 잘랐는데 여기를 최대한 살려서 받겠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최대한 박을 때게 여기서 박을 때게 이렇게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이럴 경우는 이렇게 놔도 됩니다. 잘 박을 때 이제 이렇게 박을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리통은 상당히 여유양이 없습니다. 이 허벅지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이 꼬마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만 쳐내버리겠습니다. 이게 반인치. 여기가 이제 박혀 있었잖아요. 반인치 정도 쳐내야지. 이 허벅다리 쪽은, 장단지 쪽은 별로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장단지 쪽은 최대한 적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4인치 반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위치 눌러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빼주겠습니다. 여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 푹 솟아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1cm만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앞판에는 여유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주름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를 쳐버리면은 지금 장단지가 운동을 해서 많이 넓은데 같이 쳐버리면은 적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바뀌었던 선이고 반인치 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더 쳐낼 필요 없어요. 이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거의 괜찮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판은 수정을 안 하고 부위만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은 다 끝났네요. 이제 오버라프 쳐서 박으면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버라프 쳐가지고 박아왔을 때 다릴 때에 항상 한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려줘야 되는 거고 쫙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지금 앞뒤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뒷판을 늘려줘야 되겠죠. 안에서 당기니까. 여기를 안 늘려주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딱 당겨줘야 돼요. 조금 더 크게 박았네. 4분의 1 정도. 먼저 꺾으면서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눈치식은. 이게 좀 다릴 때게 좀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다림질 할 때. 그 부분만 딱 지켜주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단 뜨고 뒤에 허리 박고
일단 스피드 뜨고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무리할 때게 맨 마지막에 가려줄 때가 그때가 좀 중요한 거죠. 한 두 가지만 참작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 박아왔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리만 주면 끝입니다. 주름선을 서로 맞춰야 돼요. 이렇게 주름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줍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야 다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반 접어서 이렇게 뭐 여기 재봉선을 바깥 재봉선하고 맞춰주는 거죠. 재봉선을 맞춰줘야 반드시 떨어집니다. 길이 잘 모르면은 뒤집어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무식 여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쪽도 그런가 한번 볼까요? 좀 괜찮네요. 주름을 잡고 주름과 주름 이렇게 주머니 뒤를 제끼고 여기 재봉선을 맞춰주는 거죠. 손으로 감각으로 처음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했고 오래 해본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손으로 딱 만져보면 하면 돼요. 재봉선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반듯하게 이렇게 이거 앞판 먼저 또 데려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뒷부분 다른 데는 대충 해도 되지만 여기는 주머니가 있잖아요. 남자용은 뒤에 뒷주머니가 있으니까 뒷주머니 쪽에 지금 접혀있는 양을 빼주는 거예요. 지금 뒷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곡선이 옷이 그럼 그대로 잡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넘겨서 아까 지금 싹 뺐는데도 지금 덜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뺀다고 뺐는데 덜 빠졌어요. 여기도 재봉선을 맞춰줘야 되죠. 재봉선을 맞추고 감각적으로 여기도 맞추고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이게 아, 이런 걸 미는 게 아니라 살짝은 들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미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여기 뒤에 하면서 접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손을 올려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겹쳐 있는 양을 빼주는 거예요. 왼손으로. 그래서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최대한 뺀다고 뺐는데 덜 빠진 것 같아요.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 주머니부터 오른쪽 주머니부터 아까 박아놓은 데니까 울잖아요. 싹 가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주름을 펴줘봅니다. 이렇게. 그럼 주름이 커버가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주름 양이 많은 것 같지 않고. 남자 옷이고 여자 옷이고 여기가 잘 나와야 됩니다. 동그랗게. 그냥 옷을 입었을 때 안으로 해요. 지퍼 끝까지. 너무 이제 길게 잡혔죠, 지금 여기 주름이. 다트가. 이 정도만 있으면 다트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잘 몰라요. 주름이. 이 지금 아까 이게 엉덩이가 만들기 전에 재보니까 40이 안 되고 39였거든요. 39나 40 정도 나오면 딱 맞습니다. 좀 양쪽에 맞춰서 펴줘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럼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가가지고. 괜찮잖아요. 지금 이렇게 양쪽에 재봉선을 잡았을 때 그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정상에다 보아야죠. 옷이. 힙 사이즈 한번 봐볼까요? 거의 맞습니다. 39. 정확한 거 정확해. 그럼 옷이 잘 맞는다고 봐야죠. 기가 막히게 옷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옷을 놨을 때,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옷이. 그래야만 잘 떨어진 옷이에요. 잘 나왔습니다. 베리 굿입니다.